7월에 조사했던 대전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24년, 25년 모두 많은 수준입니다. 26년 기준보다 적고 27년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 24년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내고를 해서 싸게 아파트를 산다면 물량이 적은 26년에 팔았을 때 지금보다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에 입주 물량입니다. 갑자기 2027년의 물량이 기준선을 넘어서 키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6년에는 무조건 안전하게 가격이 올라 있을 확률이 좀 더 낮아지게 된 것인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입주 물량은 착공 후 분양 단계에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이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죠. 대전의 2027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조짐은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매달 정리하고 있는 총주택 착공 물량입니다. 올해는 6월 착공 물량까지 발표되었는데요. 대전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합친 물량은 6,632호입니다. 이것만 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몰라요. 작년 같은 시기를 비교해보면 1,970호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일단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물량이 공사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군요. 뿐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물량인 6,379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물량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공사 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의 키가 갑작스럽게 커진 것이죠. 착공 후 분양하면서 집계되는 입주 물량은 앞으로 2년에서 2년 반까지만 확정된 물량이고 그 이후는 변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난 2년 후에 팔 거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물량이 나오기 6개월 정도 이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팔아야 할 시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 때문에 입주 물량만 맹신하면 시장을 오해할 수도 있고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위험 요인을 미리 감지하고 위험 요인이 높은 곳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매년 6월 기준 대전에서 착공, 즉 공사 시작한 수를 보도록 할게요. 올해 6월까지의 수치가 통계 집계 후 가장 큰 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6,632호나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니 입주 물량 집계가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착공 후 분양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착공 물량만 보면 대처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물량보다 앞선 인허가 물량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허가는 관공서에서 저 주택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공급 자료 중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대전 인허가 수를 보면 19, 20년도에 약간 많고 22년에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다시 적어졌습니다. 파란색은 인허가, 주택을 만들겠다고 허락받은 호수입니다. 갈색은 착공, 실제 공사를 시작한 호수입니다. 헌데 이상한 게 보이죠? 2019년, 20년도에 파란색의 인허가 물량은 키가 크고 이에 반해 갈색의 착공 물량은 키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꼭 그 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만 받아두고 건설사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가 잘 팔릴 것 같지 않거나 공사비 등이 올라가서 시작하기가 어렵거나 한다면 이렇게 착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착공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 홈페이지의 입주 물량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물량 2년치를 모아서 2022년에 인허가보다 더 많은 착공 물량이 생겼습니다. 파란색 인허가보다 갈색의 착공 물량이 더 키가 크죠. 19, 20년도에 쌓아둔 미착공 물량만 모아서 21년도에 공사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착공 물량이 24, 25년에 입주 물량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인허가 양과 인허가 받고 공사 시작하지 않은 물량을 체크했더라면 대전에서 물량이 많아질 수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꽤 많은 양이 공사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많지 않지만 이런 물량이 있군요. 인허가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2022년 12,803호, 2023년 5,042호로 2년 연속 미착공 물량이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잘 봐야 하는 이유는 입주 물량표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물량이 쌓이면 조심해야 하죠.
미착공 물량은 인허가 받은 지 3년 정도 이내라면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몰아서 착공해서 갑작스러운 입주 물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상황으로 봐도 대전은 숨어있는 물량이 많아서 인허가 착공 물량에 관심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수도권처럼 상승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그래프는 2023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럼 올해 대전의 인허가량은 얼마나 많을까요? 최신 대전의 인허가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오른쪽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인허가 양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무려 6개월 동안 13,282호나 나왔습니다. 6월 기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1년 기준 가장 많은 인허가가 나왔던 2022년도에 6월 기준으로 1,472호가 나왔는데요. 이것보다도 올해 더 많은 물량이 공급 시작된 것입니다. 수치로 따져보자면 대전에서 1년치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양이 올해 6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전은 작년 시점에서의 상황도 그리 좋지 못했는데 올해 더욱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올해 하반기 인허가 물량에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올해 대전은 매매 전세는 주간지수 기준 하락 중입니다. 수도권은 올해 초 매매가 약한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은 크게 상승하고 있죠. 수도권과 똑같은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대전의 상황입니다. 원래 대전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인근 세종의 물량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확정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23년까지의 인허가량도 그리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24년 8월 기준 대전 아파트 시장 요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주, 인허가, 착공, 미착공 물량이 모두 많은 상황입니다. 가격 상승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착공 물량이 늘어나면 이 물량이 입주 시 가격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전에 꼭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수도권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